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휴식 후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. 갑자기 얼굴이 확 나오니까 많이 놀라셨죠? 일단은 잘 쉬고 왔어요. 잘 쉬고 왔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사람으로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는 동안 이제 세영이가 오늘 이제 연봉 인증도 보내줬어요. 그래서 세영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세영이 이제 한두달 전인가 이제 그 구직한 친구 연말쯤에 그 친구가 연봉 인증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청강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위에 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.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감동인 게 요즘 스트레스 정말 많이 심하실 텐데 힘내시고 팀장님 덕분에 사랑 많이 받으며 잘 일하고 있어요. 이러면서 이제 보내준 부분도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영이 아니더라도 세영이 너무 감사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봉호 팀원이 저한테 쉬는 동안 뭐 이것까지 줬어요. 담꽃 생강차라고 뭐 이런 것까지 보내줬어요. 근데 지금 PC 연동이 이제 일부가 유실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걸 보내줬어요.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. 잘안 보이나? 뭐 이런 것도 보내주고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걱정된대요. 그래서 아부가 아니고 진짜 팀노바 다니면서 공부 외적으로 변한 게 너무 많아 감사드리는 마음이 큽니다. 팀노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푹 쉬세요.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 막 그런 측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왔는데 윤석이가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. 근데 이게 안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. 팀장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최근 들어 힘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힘드시고 화날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참 팀장님 덕을 많이 보고 잘 살고 있는 저로서도 가끔 안 좋은 소식 접하면 안타깝네요. 몇몇 소수의 인원들이 감사함을 못 느끼기도 하고 팀노바의 가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저처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팀원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것 보시며 좋은 것 드시며 힐링의 시간 안전히 잘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명력 즐겁게 잘 보내세요. 화이팅입니다, 팀장님. 항상 일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내줘서 완전 감동받았어요. 그래서 와 제가 사람 때문에 학을 정말 많이 뗐거든요. 되게 하기 싫고 이 직업이 되게 싫어졌는데 막 이런 게 오니까 확실히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들이 치유해주는구나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내줬는데 매 순간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일하면서 제가 이미 전수받아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득보는 게 많아서 팀장님이 항상 미친 거 가르쳐 준 거라고 하신 거에 자주 동감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이렇게 보내줬어요. 그래서 내가 진짜 허투루 살기만 하진 않았구나. 제가 이렇게 성격 좋은 편도 아니고 예민하고 그렇게 막 제가 누구 인성을 지적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그건 있어요. 전 제가 도움받은 거 그렇게 외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는 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을 준 성격이다 보니까 보통은 잘안 받으려고 하죠. 제가 더 많이 주니까. 그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면서 제가 느낀 게아 내가 정말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응용2단계 때 제가 접하거나 기초 때 저를 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 사안에 알려줄 수 있는 최선을 알려주려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제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결과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좀, 멈춰야겠다. 지금 이 상황에 가면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아 해서 멈췄는데,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생각의 시간도 많고, 나는 누구인가, who am I, 막 이러면서 어떤, 약간 철학적인 생각도 하고, 막 그랬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런 수료자들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, 내가 진짜 이 직업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힐링 많이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더 열심히 지원을 할 테니까, 좀 제가 시간이 되거나 힘이 되는 한에, 지원을 할 거고, 질문도 뭐 그냥 딱히 뭐 팀노바랑 상관없어도 돼요. 상관없고, 그냥 개발 관련된 질문하면 제가 업계에 그냥 선배로서 그냥 알려드릴게요. 뭐 딱히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만 아니면,
그냥 뭐 자기 상황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이렇게 잘 상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 왔어요. 유럽을 갔다 왔는데 파리부터 이제 로마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요 스톤아일랜드 이런 자켓 같은 거를 구매를 좀 해왔어요. 이렇게 혹시 깜짝이야. 구매를 좀 해왔는데 괜찮나요? 요게 이제 아울렛이 있더라고요. 로마에 가니까 아울렛에 갔더니 이게 한국에서 막 90만 원, 100만 원 하는 그런 자켓인데 거기서는 할인을 추가로 막 하는 거예요. 40%, 그러니까 거기 가격에 할인을 추가로 해서 한 42만 원인가 43만 원에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대박이다, 이거는 꼭 사야 된다 해가지고 막 샀어요. 막 사다 보니까 그 기계인 팀장님 거 하나, 그리고 제거 하나, 그리고 그 부모님 거 하나, 아 부모님 게 아니고 그 누구지, 우리 부모님 스톤아일랜드 아니고 그 제가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 두명거 하나씩, 그리고 매형들 거 하나씩 엄청 산 거죠. 한마디로 매형들 거 사고 파트장들 4명 거다 샀어요. 파트장들 4명 네, 아 파트장들 3명 거다 사고 기계엔 팀장 거 사고, 그리고 제 평소에 항상 감사했던 그런 지인분 거지 막 사고 막.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진짜 관세가 이렇게 나왔어요. 보이실라나? 관세가 500, 530만 원? 와, 나 거덜나는 줄 알았어. 아니, 너무 비싼 거야. 근데 제가 꼭 너무 사주고 싶었어요. 그 파트장들, 뭐 새로운 파트장, 새하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환영하는 의미로 주는 거고, 그리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로 줘요.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전에도 한 100만 원 어치씩은 다 줬던 것 같아요. 그전 파트장들한테도 100만 원 어치씩은 다 줬고, 제가 그 이런 거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싸면은 사와서 하나씩 주거든요. 근데 이번엔 역대급 지출이었어요. 역대급 지출이고, 근데 저게 이제 그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 파트장들이 좀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서, 그리고 좀 학생들한테 더 잘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선물을 주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아무튼 그렇다고요. 얘기를 왜 하지? 자랑하고 싶었어요, 그냥. 그래서 아마 저런 거 입고 다녀도 여러분들 저희 파트장들이 사치 부린 게 아니고 노프 팀장이 사치 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, 저는 평소에 명품도 많이 사고 사치도 많이 부려요. 그리고 돈 자체 막차 같은 거 사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, 현재 운전면허도 없고 막, 그래서 운전면허도 도로주행 따야 되는데 좀 아직은 좀다 처음 말땐다 그러시겠죠? 뭐 도로주행 할때좀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. 그냥 그 겁도 나고, 그리고 뭐 시간도 없고,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관심도 없고, 그래서 옷 같은 거 관심 많은데 그 관심 많은 거 이제 선물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럽에 가실 때, 저게 어디서 샀냐면 로마의 카스텔로마노라고 그 아울렛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스톤아일랜드 이렇게,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이렇게 힙합하는 사람이 요새 많이 입어서 관심 되게 많으실 텐데, 거기 가면은 원래 가격에 30% 정도 싸니까, 한국에서 한 8, 90만 원 게 거기서는 뭐 50만 원도 안 되니까 관세 이렇게 내도 하나당 한 가격이 한 42만 원에 샀으니까 저게 한 52만 원? 이 정도 되겠죠? 한 10만 원 정도 관세랑 부가세 붙는다고 봐야 되니까 52만 원?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52만 원 정도 샀다, 이 정도로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런 거 입고 다니면 파트장들이 사치가 아니다, 다 노부팀장 저 새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잘산것 같죠?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. 근데 이게 새 아파트장 줄 건데, 이거 검정색은 이게 여자들도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거 입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? 제가 원래 맘 같아서는 학생들까지 다 사주고 싶었는데, 그러면은 일단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없고, 제가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진짜.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옷을 좀 줬어요. 원래 그 건용이 같은 경우 제가
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치 옷을 줬고, 그리고 상기라고 있어요. 상기. 상기가 저보다 더 풍채가 더 있거든요. 저보다 살이 더 쪘는데 제가 사이즈 제거 제가 조금 이렇게 살이 좀 빠지거나 제 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다 하면 상기 다 주거든요. 그래서 상기 같은 경우도 뭐꽤 줬고요.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학생들 근데 종종 줘요. 옷 같은 거. 아마 이것도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 파트장들 다 주고 만약 혹시라도 남으면 정말 기특한 학생이 하나 줄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남으면 되게 많이 사왔어요. 좀 여유 있게 선물 주려고 사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옷을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학생 응용 2단계 학생 중에 뭔가 기특한 학생들한테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. 아무튼 그냥 안 준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여러모로 힐링 많이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저 걱정 이제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은 그래도 덕분에 온라인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좀더 열심히 해서 그 팀원들도 너무 감사해요. 저 진짜 걱정도 많이 해주고 수료자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입고 다니는 그 파츠한테 보면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. 잘 어울린다고. 제가 선물했으니까 민망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